그렇지, 그렇지. 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그렇지. 야, 물려고 있어, 물려고 있어. 아니, 받으면 안 되는데. 아, 오케이. 아,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받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슈가 뭐하고, 그래, 임마. 야,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슈가 뭐하고. 방송 꺼주시고. 야, 물려오기 시작하네요, 우리 철밥분들. 아, 내가 11시 반에 적어놨나? 팬미팅보다 약간 모기 특집 아니에요? 비제이세요? 비제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비제이 준비생. 아, 그래도 일단 오셨으니까 철밥으로 오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뭐 어디서 온 누구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인천 용현동에서. 아오. 네, 용현동에서. 네. 바로 옆에서 오셨구나. 네, 5일 타고 걸어왔습니다. 지금. 아, 제 방송 원래 많이 보셨어요? 그냥 이런 그냥 틀면 봐요. 언제 얼마나 보셨는데요? 계속 봤죠. 그러니까 몇 년? 한 제대로 치면 한 3년? 와. 3년이 오래. 저 그 내 방송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방송이 있다면. 기억에 남는 거? 예. 기억이 안 나. 워낙에 다 재밌었기 때문에 아, 꽃기가 힘든 거야. 아, 아, 최고의 한 장면에 꽃기가 힘든 거야. 예. 집 바꿔서. 아, 비글즈 특집. 아, 집 바꿔서 했던 거. 엘사하고. 아, 그럼 왜, 나이가 몇 살이신지? 24살입니다. 오, 바로 내 동생. 보다 보다 많았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 원래. 또 왔다. 예, 말씀하세요. 아, 저희가 오시는 분은 계속 노래방 손님이니까 원래 일찍 올라 했었는데 예. 보다가 잠들어가지고 너무 이제 일찍부터 기다리다 아~ 설렌 마음에 네. 와 우리 철구님한테 실제로 만나면 하고 싶었던 말 있나요? 키가 좀 작네요.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아니요, 그냥 대단하다고. 아아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철군님은 우리 좀 뭐 와주시는 우리 철밥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나 뭐 궁금한 거 없나요? 궁금한 건 없는데. 아, 궁금한 거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제가 최고라 생각하십니까? 다 해야 합니까? 그럼 그 두 번째는 누군데요? 두 번째? 네. 말해야 됩니까? 아예 말해도 됩니다. 본인 생각이니까. 지금 현재. 현재로 놓고 봤을 때 2인자는? 남순이가 아니고 남순이. 남순이 왜 이유가 있을 거 아십니까? 그냥 방송 잘하고 제일 컨텐츠도 뭐 많이 생각 준비를 잘한다고 들었어요. 오. 그러면 방송 준비 중이잖아요. 예. 철구 같은 컨셉을 잡고 방송을 할 겁니까? 남순이 같은 컨셉을 잡고 방송을 할 겁니까? 철구 아니야. 이야! 제대로 배웠네. 제대로 배웠어. 제대로 배웠어. 그러면은 저기 철구님 방송을 많이 보면서 좀 공부할 거 아니에요, 연습생이니까. 그렇죠. 예, 뭐 평상시에 좀 철구님 방송 보면서 연습했던 거 뭐 이런 거 뭐 계기 자랑 뭐 장기 자랑 같은 거 하나 있나요? 솔직히 그냥 따라하는 거 말고는. 따라하는 거. 오, 뭐 성대모사. 네, 그렇죠. 예, 해보세요. 3, 2, 1. 나이도. 다른 거 하나 더 있나 혹시? 다른 거요? 네,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네. 다른 거 아무거나. 아무거나. 따라하는 거 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 아무거나. 괜찮아요. 뭐였지? 아무거나 해보자, 아무거나. 아, 차례대로 해보죠. 아, 차례대로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달라. 네. 그럼 아, 지금 BJ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선배거든요. 예, 선배님이 좀 약간 후배에게. 우리 셋도. 아, 이렇게 늘었어. 진짜 시간을 잠을 안 왔네. 오케이, 들어와. 조금만 옆으로 이렇게 둥글게. 네, 너무 안쓰러워서 왔어요. 아, 예, 여기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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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자, 여기 뒤늦게 오신 분들도 여기 치킨 한 마리씩 드릴 테니까 드시면서. 예. 사람 오는데? 오, 많이 오네. 아, 시간을 잘못 알았나, 여러분들? 그니까. 잘못 적었나 본데. 아까 10시라고 했어요. 아, 11시 반이라 적었나 보네. 오. 아, 늦게 오신 만큼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카트라이더 BJ 하고 있는. 아, 이분도 BJ십니다. 와, 이거. 철박이들은 이제 숨은 BJ들이 많구나. 예. 철박이시죠? 당연하죠. 여기 9월동 사는데. 네. 두 명밖에 없다길래. 이 머릿수 채워주려고. 아, 예, 많이 드세요. 네네. 예. 여자? 여자 어디? 발걸음이 가볍나? 맞는 것 같은데? 네, 많이 드세요. 먹으면서 합시다. 아, 야, 또 이제, 또 새로운 또 한 분의 또 여자? 남자죠. 네, 누가 봐도 남자입니다. 예.
자, 아,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예, 안쪽으로 앉으세요. 안쪽으로 아, 여기. 들어오세요. 아, 시간들을 좀 잘못 알았구만. 야, 몰려오기 시작하네. 아, 자리가 부족네 이제. 그러니까 와, 천천히 이거. 앉아서 해야 되겠는데. 예, 선착순 50분입니다. 아, 저기 앉으세요. 여기 앉아야 돼. 와, 또 왔어. 와! 왜? 아, 왜 자꾸? 야! 팬 선물. 와! 이게 바로 팬미팅이지. 와! 선물. 와! 아, 아, 저 의자 좀 뒤쪽에 좀 이렇게. 아, 이거 들어 없는데. 아. 야. 아, 이거 필요 없죠. 이런 게 팬미팅이죠. 이렇게 선물도 이렇게 좀 들고 오고. 예. 그래서 다른 사람 뭐 선물 준비한 거 없어요? 오케이. 네. 아, 늦게 오신 만큼 좀 인사 좀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예. 예, 저는 철구 형님 그 대저동에서 간장 뿌릴 때부터 본 진성철 빠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아, 와, 이 훈훈한 모습. 와, 훈훈하다. 개새끼가. 자, 앉아! 예. 자. 어, 우리 다음 분도 좀, 어, 네. 선물까지 사오셨거든. 네. 그냥 뭐 7년 철박이고요. 와! 네. 안녕하세요, 백수입니다. 와! 백수요? 예, 네, 백수. 와, 근데 백수신데, 어? 이거 우리가, 이거 이거 금입니까? 아니, 아니에요. 이거 로렉스 아닙니까? 금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뭔가 뭐 클래스가 다른데. 아, 선물까지 사오셨어요. 네, 그냥 뭐 이때까지 아. 뭐 별풍도 많이 안 쌓고 했으니까 그냥 이 팬미팅 하신다 하셔가지고. 아, 평상시에 네. 이제 말보루 피는 거 아시고 또 이렇게. 네. 와, 네. 와, 감사합니다 형님. 섬세하게. 몇 살이세요? 저 25살. 반갑다. 네. 오케이. 네. 아, 동생이었구만. 아, 오시는 분들 이렇게 계속 와주시고. 50자리밖에 예. 안 남았으면 빨리 오셔야 돼요. 지금 사람 꽉 차면. 저희가 이렇게 1인당 치킨 한 마리씩 지금 제공하고 있거든요. 예, 네. 치킨 좀 드시면서. 몰라.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혹시 두 분 중에 BJ는 없죠? 네. 아, 다행이네요. 아, 예. 아, 저희가 지금 늦게 오신 분들 보시겠는데, 우리 철구님한테 뭐 궁금한 점이나 질문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아, 진짜 다 뭐 디스해도 네,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있거나 질문 있으면 손 들고 지금부터 좀 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 하실 말씀 있으시다, 손. 아. 어, 예. 아, 이분 먼저, 늦게 왔으니까. 아, 예. 나는 너그러우니까. 저 그거 보고 싶어요. 뭐요? 철염지 때. 아! 바로! 제가. 바로! 너, 다음, 이번 주에. 예. 바로 제대로 가겠습니다. 야 철염지 때. 진짜 진성철빵이네. 팬들이 원한다면 바로 진행하겠다. 철구님도 너무 좋아하고 스타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철염지택 보고 싶습니다. 와, 철염지택 중에 이렇게 좀 순서를 정하자면 좋아하는. 아, 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 김태경 선수가 나와서 좀 주물럭거리는 거. 아, 어, 철구님을요? 아니요. 그럼요. 역캠 안 나오나요? 아, 역캠. 아, 역캠 당연하다. 철염지택 역캠 무조건. 원하는 역캠을 얘기하세요. 바로 섭외해드립니다. 철구님께서 누구? 지현이님. 아, 아, 아이, 지현이님을. 아,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어, 그럼요, 예. 어. 왜냐면, 김태경님이 키 큰 여성분 좋아하시니까. 어, 맞아, 맞아. 아, 제대로 하네. 제대로 하시네. 서팬이네. 오, 좋아, 좋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하니까. 예, 예. 예,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있으시다고 하지 않나요? 아. 네네. 저거 뭐요? 네. 약간 방송하면서 그, 졸라 멍청한데 똑똑한 척 하는 거, 그거는 컨셉인가요? 아. 네. 멍청한데 똑똑한 척 하는 거? 예. 네. 그니까 실제로. 뭐야, 모르면서, 아,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막, 씨바 막. 아, 말이 어. 잘못됐죠? 그쵸. 똑똑한데 멍청한 척 하는 거죠. 예. 예. 바보인 척 하는 천재입니다, 저는요. 예. 아, 나는 사실, 이렇게 뭔가 허술한 면도, 이게 다 방송적인 캐릭터다. 예, 그렇죠. 알면서. 아, 드시면서 편하게 먹으면서 하세요. 예. 먹으면서 뭐 질문 있습니까? 질문 뭐 원하는 걸 얘기하셔도 돼요. 뭐 철구님 방송에 대해서. 예, 디스해도 됩니다. 뭐 다 들어오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 오늘은 뭐 이건 좀 하지 말아달라. 아니면 이건 좀 해달라. 다시 보고 싶은 명장면이 있는데 그거 좀 진행해달라. 아까 뭐 이분처럼 예, 뭐 그런 거 있나요? 다시 보고 싶은 명장면이 있습니다. 어, 어떤 거? 뭡니까? 가르침. 예? 가르침. 아, 아니요. 아니 여기서 가르침이. 자, 아! 자, 됐죠. 역시 바로 예. 바로 팬을 원하는 팬을 위한 마음. 바로 보여줬잖아. 바로 보여주. 예, 바로 보여주죠. 아, 이 양반, 야,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고 뭐 왜 그래? 이제 있어요. 자, 예. 아, 손님들 이렇게 앉아 계세요. 예.
오! 나쁘다! 아니에요. 왜? 아, 예, 저기 퀵 서비스. 오늘 선물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퀵 서비스 왔네요. 예. 퀵 서비스. 예, 좀 확인 좀 하고 올게요. 퀵 서비스. 저 보니까 좋아요? 예. 다들 박수! 오케이! 다들 하나, 둘, 셋 하면 안기보찌! 하나, 둘, 셋! 안기보찌! 어, 좋아. 역시 내 팬들이야. 아, 우리 청각분들 정말 많은 분들 오고 계신데, 예, 조금만 더 빠르게 참여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저기 아까 사실 철구님께서 두 분 앞에서 공연을 좀 하셨잖아요. 아, 좋아. 제대로 예, 공연해야지. 제대로 한번 공연 시간을 한번. 예. 오케이. 우리 또 철구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낮부터 연습을 하셨거든요. 사실 아까 두 분밖에 안 와갖고 흥이 안 나더라고. 예. 우리 제대로 된 우리 철구님의 공연을 한번 다시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으면 얘기해 주세요. 예. 한 10시인가 뭐. 준비되셨나요? 잠시만요. 예. 지금 즐거우시죠? 야, 예. 예. 아, 너무 행복하신 것 같은데. 아, 너무 행복해. 예. 정말 우울한 얘기 하나 해 드릴까요? 팬미팅이 이제 약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 예, 이 슬퍼하는 모습들. 네. 시간이 정말 금 같아요. 예. 자, 시작합니다. 시작합니까? 그러면 저희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철구 형을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철구 형! 왜 안 나오죠? 아, 박수! 자, 다 같이 따라 불러! 나란 먹어 난 그리 쉬운 남자 아냐. 널 볼 때마다 난 어작을 사는 물고기 같아. 내가 직업도 없고 팬같이 보여도 내면은 또 안 그래. 너가 진짜 날 좋아한다면 날 따라해. 인정? 어, 인정! 이제 연락 그만해. 자꾸 전화하면 나의 답은 수신 거부야. 빠이! 오케이! 야! 야, 굉장합니다. 예, 실제로 저기 그래도 예. 예, 어떻게 보면 철구님이 DJ이자 또 가수잖아요. 예, 실제로 보니까 예. 어떠세요? 생각보다는 네. 랩 발성이 좋다는 거. 라이브가 좋다. 야. 생각보다는 좋은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오늘 참여 안 하셨으면 이런 거 못 느끼셨거든. 네. 예, 너무 다 오신 거 지금 행복하시죠? 예, 예. 예 만족하시고. 예. 아, 백기 감사. 와, 또 왔어, 또 왔어. 와, 왜 자꾸 와? 여자 아니죠? 아, 음료수만 주고 가려고? 그럼 인사만 하고 가요, 인사만. 예, 왜냐면 또. 그니까, 예, 그러면 이것만 주고 가요,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야, 우리. 아, 얼굴 나오긴 그렇고, 악수 한 번. 아, 여기, 오케이. 여기 와서, 아니야. 여기, 아, 얼굴 안 나오잖아. 여기 서 있어. 반갑다, 고맙다. 잘 먹을게. 아니. 고맙다. 들었는데. 아, 진짜 고맙다. 잘 먹을게요. 와, 급식인데. 너무 고맙다. 아, 잘 먹을게. 사진? 아. 한번 찍어줘요, 한번 찍어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야, 근데 나이가 그렇지. 굉장히 어리시군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얼굴 나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지금 울려 그래. 진짜 감격. 아, 진짜로. 아, 야, 너 왜 울어? 감격해가지고. 진짜 애가 막 울려 그래요. 막 눈이. 와. 이렇게, 아, 야, 빨리 울지마, 울지마. 이렇게 팬들을 사랑하는 우리 철구 형이 예, 우리 팬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92-7번지 철문으로 들어오셔서 불켜드리고 와주시면 그래.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킨 한 마리 주라고. 예. 아, 이거 치킨 한 마리. 예. 예, 우리 철빵 형들이 주라 그런 거예요. 예. 야, 이렇게 정말. 아, 이런 거 좀 보면 진짜 어떠세요? 평상시에 이렇게. 아, 너무 기분 좋네. 항상 이제 채팅으로만 예. 뭔가. 또 누구야? 누구야 또? 예, 말씀해 주시고 하면 제가 모셔올게요. 예, 아, 너무 이제 채팅으로만 소통하다가 진짜 팬들이랑 진짜 만나서 이렇게 얼굴 맞대고 소통하니까 뭔가 내심 기분이 새롭네요. 네.
아, 근데 누가 새로 온 줄 알았는데 그 꼬마애가 하고 간 거였어. 아! 그 수줍어하다 애가 앙 기모띠 이러고 간 거였어. 와, 난 누가 온 줄 알고 또, 예. 아, 콘텐츠가 뭐 준비된 게 없습니까? 맞아요. 예? 너무 아니 저희 지금 질문 시간이고 예. 또 있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많이 이제 부끄러우셔가지고 질문을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마지막으로 딱 5분만 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뭐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아, 부산에 계시다. 인천 왜 올라온 거야? 예? 부산에 계시잖아요 옛날에. 지혜 때문에. 그렇죠. 지혜가. 신성 철박이들은 다 알지. 어. 예, 아까 질문하시려고. 네. 남아공 콘텐츠 그건 언제 하니까? 네? 남아공을 왜 벌칙 걸려가지고? 그걸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세아가 하는 건데. 아, 보신 거 맞아요? 아, 같은 뭐 그건. 남아공 얘기를 왜? 그러니까 왜 여기? 네, 아까부터 막 계속 NS 얘기. 곤지 예정 없으세요? 나 곤지는 낳고 싶은데 지금 지혜 때문에 네, 못 낳고 있습니다. 만약 곤지가 나온다면은 약간 남자 아기였으면 좋겠어요. 여자 아기. 아, 당연히 여자. 여자 딸딸이. 아. 딸딸. 어, 딸딸이. 매우 좋죠, 딸딸이. 예. 딸딸이. 예, 왜냐면은, 예, 딸바보기 때문에 또. 딸딸. 예, 질문이 없습니까? 아, 제가 궁금한 거 없어요? 예. 아니, 궁금한 게 이래 없어? 아니, 외우시, 아니, 나, 아, 나 진짜 그거 궁금해. 난 여기서 철구방에 청겨서 이상 샀다. 손. 아, 댓글 이상 샀다. 아, 너네를 비세니까. 어? 아이디 뭡니까? 아이디. 아이디. 닉네임이요? 아, 아니, 아니야, 물어보세요. 아프리카 아이디. 어, 몇 개 쌌는지 봅시다. 자. 아, 이거, 아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왜냐면, 예. RLA? 잠시만요. 일단 아이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예. 어, 진짜 신개념 팬미팅. 어. 찾아온 시청자가 나에게 별풍선을 몇 개. 그렇지, 왜냐면. 닉네임이 무나 나온클리 감스트 팬일 수도 있어요. 어, 그쵸.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이디 뭐예요? RLA. R L L A A W W O O 아 아니 영어 O요 O D U D 어 D U D D U D 1905 1905 어 과연 그는 과연 내 풍선을 몇 아 진짜 내 팬이야 내 팬스 뜨자 어 랩 좀 하시나 봐요 오 왜냐면 아까 발성이기도 하고 맞아 약간 힙합 느낌 100개 쏘셨네 진짜네 어 이분은 바로 곰해 어, 앞으로 고매. 아,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닉네임이랑 정말 뭐 관련이 있는 건가요? 진짜 랩을 좀 원래 아, 취미생활이라도 잘은 잘 하지는 못하는데요. 네. 그냥 저번에 그냥 스윙스 한창 논란 있었을 때 어, 예. 같이 레슨 스윙스. 어, 레슨이셨어요? 네, 같이 그냥. 어, 나한테 말하지. 내가 레슨일 수 있는데. 아, 아니, 그럼 어. 이렇게 하죠. 이게 또 이제 철구 팬미팅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다 철구를 사랑해서 오신 거잖아요. 네. 부끄러우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철구를 위해서 랩을 짧게 한번 좀 이렇게. 랩? 예, 어. 저희가 다 깔아드릴 수 있거든요. 그죠? 어, 예? 이거 아, 그. MR, MR. MR을 깔아줄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잖아요. 랩 한번. 어떤 랩을? 아니, 본인 가장 그냥 잘하는 거, 철구를 위해서. 카피 랩 말씀하시는 거. 예, 아무거나. 카피 랩. 아무거나. 아니, 뭐 디스 랩? 배틀? 풀사 못 하잖아. 풀사 할 수 있어? 그냥 뭐 어 그러면 철구와 시청자의 디스랩 배트 한번 오케이 That's right 오케이 주제를 주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케이 자 여러분들 주제를 하나 주세요 주제 어떤 주제로 할까요? 뭐 채팅창에 많이 올라오네요 그냥 단순 디스를 하여라 아니 뭐 카피랩 인신공격 아이 그래도 팬인데 서수길 대표님 가지고 랩을 하라고요?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어, 약간 도박을 주제로? 아, 도박이요? 아. 오케이, 아무거나 합시다. 예, 아무거나. 오케이, 그냥 프리스타일 사이퍼. 예. 저부터 할게요, 16마디. 오케이. 예요. 예, 일단 시작은 디스랩입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예. 아 상처를 받지 마시고 아 시청 감사합니다 예예예
역시나 역시였어 병신 같은 새끼들. 딱 보니까 완전히 얼굴이 돼지 새끼들. 오늘도 완전히 페인. 머리도 안 감고 왔지 냄새가 존나 나는 새끼. 안경도 끼고 있네 넌 그냥 시터쿠. 그냥 닥쳐 힙 찌질이 같은 놈들이 무슨 랩 한다고 왜 닥쳐. 너 같은 놈들은 쇼미 더 빠돌이. 그냥 돈이나 벌어 닥쳐. 금시계를 끼고 있네 가오 허세 잡으려고 지나 발광하지만 네 인생은 그냥 벌레 벌레 별의 별의 꼴. 너 같은 놈들은 별 같은 존재. 오늘도 하늘 위에서 날 내려다보겠지만 절대로 왔네 먼지 같은 놈들. 오늘도 내가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지 오늘도 너 같은 놈들. 응? 와! 이겼어. 존나 빠지지 마세요. 리스펙 리스펙 리스펙. 네 이거는 팬미팅입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 아니니까. 예. 예. 어 비트 이거 다른 걸 해줄까? 아 비트 뭐. 어 뭐 원하는 비트 있으면. 아니 비트 원하는 건 없어요 그냥.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오케이? 아 네. 오케이 자 여기다. 네, 잘 못해요. 자 우리 아, 철박이가 디스, 하는 예 우리 철구 형 디스래. 예, 여기 앉으세요 철구 씨. 예. 표정이 나와야 되니까. 에이 이곳은 구... 아 잠시만요. 어 괜찮아요. 방송이다 보니까 떨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예 천천히. 이곳은 주관동 961-7. 나는 너를 보러 왔어. 앞에서 말 모르고 골드를 사서 너에게 선물을 줬어. 하지만 내게 네가 내게 하는 말 금식에 끼고 가오 잡고 있다고 난 뭐라고 할 수 없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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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잘 못하겠어. 아 너무 스위스 하면서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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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볼 때 이분은 오늘부로 또 철구를 다시 한번 그 팬으로서 리스펙할 것 같아요. 아 좋아 좋아. 어, 실제로 진짜 보리고 어때요? 뭐, 랩하는 거. 아 그냥 뭐 예 네, 잘하세요. 인정합니까? 예 네, 네, 인정.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한번 제대로.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어 오셔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또 누구야? 아, 선물까지 사 오셨어. 아 이리 오세요 이리 들고 오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선물로 물을 사오셨어, 물을. 야, 와. 집들이도 아니고, 예. 아, 안쪽에 좀 의자 해서. 와. 사오신 거예요? 와, 엄청 많이 왔는데? 어. 아, 근데 커피 줬잖아, 이제. 어, 뭐야. 뒤쪽으로 가세요, 뒤쪽으로. 다 늦게 오신 분들은. 아, 왜 이렇게 많어? 아, 존나 존잘이야. 어, 뭐야. BJ죠? 아, 네. 이렇게 예,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예. 아, 왜 이렇게 야, 많어? 좋을 거예요. 야 많이 들어오지. 아 이렇게 방송을 하구나. 저 경대형 보러 왔어요. 예? 아 제 팬미팅은 아니니까요. 예. 예. 아 오신 분들 좀 차례대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우리 끝에 분부터. 저는 연수구에서 온 23살. 닉네임은? 아! 닉네임은? 그냥 환타룡이에요. 막 아무거나 지었어요. 환타룡이라고. 환타룡. 예 뭐 팬닉은 따로 없고 환타룡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은 네, 23살이고 BJ 호재라고 합니다. 아, 네, 호재님. 네, 옆에 분. 저는 23살이고 네. 저 뭐 철박이는 닉네임 팬닉 안 해요. 저 아이론 세상이라고 그냥 눈팅충. 아, 눈팅충. 우리 맨 끝에 분은 아, 저 23살이고 저 찰계전데 여기서 제가 제일 충신인 것 같은데. 오! 나는 충신이다. 그 내 닉네임 말하면 알 텐데. 어, 너 뭐야? 철프리카라고 하나? 어, 철프리카 씨발. 철프리카. 맨날 게시판에 도배하는 새끼. 도배라니. 아, 죄송합니다. 도배는 철탈이고. 아, 우리 철프리카. 철프리카님이 이렇게 또 자리를 하고 멀쩡하게 생겼어. 채팅창 보는데 이거 문신층 좀 보내고 이제 모기들 보내면 안 돼? 아! 아! 이제 모기들 가고 이제 팬미팅 하자. 물거. 뭐? 뭐? 어, 그만해줘. 아, 그만해줘. 어, 잘 그만해. 어, 역시 방송을 하는 철박이들. 역시 모기들 보내자. 강력해. 모기로서의 가오가 있다. 어, 그렇지. 가오가 있지. BJ 원마우스 추천 출천. 야. 아, 근데 우리 철프리카님이 요게 좋으시네. 좋고요. 예? 어저께 탐방한데 머리 안 밀었잖아. 오늘 한번 머리 한번 밀자. 아, 이 새끼 밀어야지 그러니까. 아, 이 새끼 강퇴했잖아 어저께. 어, 그래. 오늘 한번 거행식 가자. 진신이로다. 오, 가자 머리. 오. 오, 아니 안돼. 고속도로 한번 가자. 어, 안돼. 어때? 안돼. 오케이. 어. 탱탱하고. 어, 어. 아니, 아 개인적으로 뭐, 예,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아니, 기분 나쁜 거 아니지. 기분 나쁜 거 아니야. 쟤 가면 또 태가 있게 미안해. 아, 그렇지. 어, 방송을 잘 알아. 예. 어.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후에
저희가 준비해놓은 코너 중에 이제 대결 코너가 있거든요. 뭔데 뭔데? 예, 두 분이서 한번 삭발을 걸고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아, 나 직장 다녀. 동의합니다. 얘는 뭐 동의하냐는데? 어? 동의합니다. 나는 저랑... 일반인이야. 쩔었냐? 나 일반인이야. 쩔었냐? 이기면 되잖아. 이기면 되잖아. 뭔데? 좀 뭐야? 아, 안 돼, 안 돼. 나 진짜 안 돼. 나 머리 민다잖아요. 나 머리 민다. 머리 민다잖아. 이기면 쫄아... 되잖아요. 쫄아... 이게 원래 가서 이긴다니잖아. 쫄아꾼, 인방겔, 해충새끼. 철갤이라 해. 뭔 인방겔이야. 아, 형 근데 이쪽은 그거 아니야? NS 아니야? 아! 아니 왜 NS요? 넌 계속 지훈이 그래. 아 네 약간 그래. 남순이가 2인자 아 너 아프리카 닉네임 불러보세요. 아니 남순이 불러봐. 노래한테 졌어. 그래갖고 지금 거기 그쪽 아야 그런 말 하지! 아야 그런 말 하지마! 인간제야 팩트야. 아 그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철프리카님한테는 좀 약간 철박이가 아닌 소스의 냄새가 난다. 여기 좀 쳐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문신충, 문신충. 네. 자 한번 그러면 해충으로 한번 저기 아 찝어만 봐, 찝어만, 찝어만. 본인이 생각할 때 철박이가 아닌 친구. 언제 할 거야? 언제 할 거야? 첫 번째 해충. 그리고 아 이번 잘 했잖아요. 오 좋아. 고기 한 명 있잖아 여기. 어디? 너 BJ 데뷔 중이지. BJ예요? 누구 데뷔 중 아니야? 한 명? 아, 아까 BJ라 그랬나? 예. 언제 갈 거야 집에? 난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고 갈 거야. 아, 아니야 끝장 못 봐. 여기 맞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보내지 마 그래도. 네, 어 좋아 좋아. 아, 어, 살아 있어 역시. 아 저희가 어차피 뭐 50명 되면은 순차적으로 또 보낼 거니까 네. 네, 오시는 분들 계속 와주시고 우리 또 새로운 분들 왔으니까 분위기 좋거든요. 철구님한테 질문하거나 하고 싶은 말. 아 진짜 다 들어오세요. 팩폭도 네. 됩니다 팩폭. 예, 네, 우리 아 새로운 분부터 예 팩폭. 저는 철구 형 세 명 볼 때부터 봤거든요. 그 세 명 아닙니다. 그거 예? 앞에 그거는 스탑 8 강의 8 팔아서 비원방 걸고 한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저 처음부터 형님 샤가... 옛날에 막 한 개 터지면 막 의자에 대가리 맞고 막 시험 막 아 막 잊으라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안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실합니까? 근데 지금은 시험 100개 터지면 아 100개 감사합니다. 와. 근데 오늘 또 이 얘기가 나왔어 철계에서. 예. 안 하는 이유가 누가 후레가 이랬어 꽃게찜 주고 악 이러고 그런 거 리액션 보고 싶다고. 아.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잘 터져 오지게. 지금 주호 형님 애기씨 탐방 한번 가달라고 만 개씩 따주고 있고 근데 아 형님 맨날 지유 오빠 되려고 뽀뽕뽀뽕 따주고 있고 근데 약간 그런 게 이런 게 있잖아. 이게 반대로 이제 그 BJ로서 얘기를 해주면 한 개씩 터질 때 리액션을 계속하면 리액션만 하다 끝나서 방송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줘야 돼.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때 몇 개 정도부터 좀 철구가 이제 왜냐면 나도 요즘 느끼는 게 청계 받아도 형님 감사합니다 끝 맞죠? 예. 그니까 좀 더 격한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어. 소울이 아, 딱 청 딱 청계 받으면 아 8만 원? 아 약간 그래 그런 느낌이죠? 8만 원 약간 이런 느낌? 태극대야지. 아니 유튜브 그때 수익 공개한 거 실화야? 그거? 그거 실화죠. 그거 실화죠. 그건 팩트지. 나 공개. 열마 되면 열마지가 다 불어나니까. 아니 그건 팩트지. 그건 찍힌 거 그대로 내가 보여준 건데. 이거는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 말들 하면은 방송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방송 안에 리액션. 백가 소리 질러! 아 잠깐만, 네가 해야지 리액션. 사람들이 왔으니까. 어이, 여 근데 미안한데 나 부천에 택시 타고 가는데 집 갈 때 2만 원만 주면 안 돼? 실수하시네. 아 진짜 여기 두 명 있을 때 왔거든 일부러. 아니 지금 가세요 그냥. 예? 아, 형, 나 갈게. 아, 너 가면 안 돼. 너가 진짜 안 돼. 2만 원 맞춰? 아, 그럼 철구님 이거예요. 오늘만큼은 여기 많은 분들 계시니까 오늘은 그럼 별풍선 터지는 거 100개 이상부터는 리액션 확실하게 해주세요. 오늘만큼은. 아니, 지금 이상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그냥 하시면 돼요. 아, 자, 우르부로 바뀔게요. 네? 아니, 300개 받으면 여기다 우르부로 바뀔게요. 이거 해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우르부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좀. 치킨 먹은 사람 두 명밖에 없죠. 여기서 어떻게 먹었어? 왜? 잘 먹어. 잘 먹는데. 나 이제 여기 와서 청소 사고 갔어. 어, 진짜요? 응. 진짜 청소를 했다고요? 어, 청소한 거.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씨발 반지가 왜 몰래? 응? 몰래 훔쳐가 뭐 이 새끼 청소 몰라요. 이 새끼. 원체? 네. 어 씨발 어쩐지 씨발 최상위다 현금 2만 원짜리가 없어졌던데. 형 그때 아 좀 쓰지 마. 그때... 좀. 언제지? 아 진짜. 그때였어. 이 새끼 막 범죄자 만들어. 아, 다들 얼굴 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 죄송합니다. 맞아요. 약간 느낌이 진성 철박이들이 왔네, 이제. 맞아요.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문. 뭐 하고 싶은 말이나 팩트 폭행 다 괜찮아요. 이제 아프리카 이제 형 근데 5월달에 군대 가기로 했는데 안 갔잖아. 아 뭐 내가 군대. 아 근데 이제 형 추후에 이제 아프리카 판도를 궁금해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내년까지 안 가니까. 요즘 말이 사황이다. 철봉감남 그다음에 한 명으로 지금 삐진이 연보성까지 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의 판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줘 형님. 아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아프리카는 게임 규제가 잘 돼야 돼. 보면 캬하도 시청자 많이 치는데 뭐 철봉감남 캬하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나 내
내가 방송 안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게임 BJ는 안 취급해줘. 근데 게임 BJ가 시청자가 많이 나와야지 거기서 보라 판도에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게임 좋아하는 사람도 보라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라 좋아하는 사람 게임 안 좋아해. 맞아. 보라 좋아하는 사람 게임 안 좋아해요. 맞습니다.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고 있을 때 보라를 보거든. 맞아. 게임이 일단 잘 돼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트위치로 넘어가 종합 게임 같은 거. 아유, 트위치 얘기 왜 하세요? 오늘 오전에 이 새끼 자객이야. 자객이네 개새끼가. 소수가 나 영재 칠 거야 대표님이. 아 그래 말했는데 뭐 트위치 뭐요? 요즘 오전에 트위치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어. 누가 트위치 갔으면 더 잘 됐다. 그리고 트위치는 수수료가 이 정도인데 아프리카 너무 떼다.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 중에 요즘에 플랫폼 많잖아요. 철구가 가장 어울리는 플랫폼 어디라 생각하니까? 여기야. 아프리카. 솔직히 싹 발언하면 팝콘. 팝콘 얘기를 씨발 왜 하세요 여기서? 아픈 얘기를. 별로 안 아프잖아 이제 솔직히. 그건 인정. 주식이 잘 안 해. 그러면은 아까 이제 게임 BJ가 잘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우리 철박이들이 이렇게 때 철구가 사실 게임하는 거 싫어하는 철박이 진짜 많거든. 최근에 오버워치, 롤. 근데 나는 솔직히 감동했잖아. 왜요? ASL 준비할 때. 그거 진짜 솔직히 잠도 안 자고. 진짜. 그것도 한 번 해야지 두 번 연속에 하니까 지쳐 팬들도. 야! 하고 싶은 거 시켜. 그래. 진짜 철박이들은 하고 싶은 거 응원한다니까. 맞아. 옛날에 오버워치 할 때도. 스타트인데 싸운다고. 근데 오버워치 하지 마. 아 왜요? 오버워치는 햄버거 치어서 당연히 롤 할 때 봤어. 그래. 그때 진짜 막 햄버거 치어서 보죠. 가지고 요 오지게 먹고 2, 3만 명한테 롤 치어. 햄버거 하면 안 돼. 재밌으려면. 아 불행해야 돼. 고통 받아야 돼. 나 그것도 뭐 여기서 나. 물고 롤한 거. 나한테 블랙 당한적 있는 사람. 나 없어. 나도 지금 나 한 번 당했어. 형한테 말고 민트훈한테. 블랙. 와, 너 이제 민트훈 욕했거든, 철계됐다가. 와, 블랙 당했더라고. 나 지혜가 했구나 싶었는데, 그때 보니까 방송국 관리자 민트훈이더라고. 그러네. 근데 이 새끼는 진짜 철, 너네 앞으로 계속 살린다. 형, 언제 부상할 때, 운전할 때 필요하면 나 불러. 내가 해야 돼! 맞다, 형, 그때 콩나물 팔고. 나 뭐해, 아니, 차에서 콩나물 어떻게 쳐? 집에서 해. 내가 해야 되는데. 블랙 당한 적 있죠? 네. 나 기억나는데, 레퍼런스 나 블랙 한 적 있어. 이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니, 왜 했냐면, 1500개 스푼 한번 구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해준다 그랬어요. 진짜 해줄라 그랬고 근데 원종 블랙 당한 걸로. 왜 이렇게 원종 블랙이 마치 이거? 왜 그러지? 갑자기 그 블랙 때가 진짜야. 동해맞죠? 서해맞죠? 죄송하구나 이런 거 맞네. 그러면 여기 진짜 진성 철박이들 많은 거 같으니까 너도 좀 저 팬들한테 궁금한 거 말해봐. 나 이런 거 했을 때 솔직히 어떠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궁금한 거 없는데요? 그러세요? 예. 나 용룡 궁금한 거 있었어요. 저한테 왜 궁금해요? 집에 막 철구 형이랑 그 지혜랑 가서 막 집 파탄 냈을 때 있잖아요. 예. 집 파폭이. 그때 진짜 개빡쳤어요. 그 주작이에요. 네. 그때 세아집 가가지고 홍준이 있는 거 딱 스토리가 딱 주작이잖아. 주작이에요. 예. 그래갖고 얘 시청자 5만 찍어가지고 해벌 냈을걸? 그 달에 그 철 야 잠깐만 유지가 다 먹었어. 시청자 안 중요해. 시청자 중요하지. 풍이 많이 터져야 돼. 얘는 그래. 근데 철구 입장에는 좋지. 억울로 끌려가지고. 오늘은 철구 팬미팅이니까 철구한테 좀 집중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철구님한테 실시간으로 보고 싶은 거. 왜냐면 여기까지 왔는데 직관해야 될 거 아니야. 먹토쇼. 먹토쇼. 네. 토하는 거. 토하는 걸 보고 싶다. 네, 한번 그래도 보고는 싶긴 해. 그럼 이걸 좀 미리 지금 한번 진행.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사실 오늘 진행을 하려고 준비한 게 있어요. 봤어. 저희가 사실 입구에다가 상금도 있습니다. 네, 가져오도록 할게요. 요구르트 너무 많았네. 진짜? 나한테 요구르트 15개 먹고. 그렇죠. 제일 직관하고 싶은 게 바로 먹토쇼. 역시. 바로 이제 그 철구 방송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구르트잖아요. 요구르트지. 예,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 그냥 돈을 드리거나 하면 그거는 이제 팬미팅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기부행사. 예, 그러니까 기부니까 저희가 철구를 이겨라 시간을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100개 소리 질러! 아이, 니가 이 개새끼야! 편을 따로 나누는 건 아니고 시청자 vs 철구거든요. 철구님. 철구 혼자 하고? 아니, 본인이 진짜 그냥 시청자와 여기 있는 분들이랑 타협을 하세요. 100개 대 100개입니다. 다 가능합니다. 할 사람만 하세요. 시청자 몇 명 할 건데요? 몇 명을 하시겠습니까? 상금 50만원 드리겠습니다. 1대1로요? 야 씨발 나 이번에 노가다 갔다 30만원 나 택시비 2만원만 주면 되나요? 1대1로요? 1대1은 좀 그렇고 시청자분들이 한번 얘기해주세요. 1대1은 내가 볼 때 아닐 것 같고. 몇, 보인다 채팅창이. 철구 한 명 대 몇 명까지 할까요? 109개 다 같이 지자! 지자! 조심히 이런다니까! 원래 이 새끼 바닥에서
기고 그랬어. 지금 반항을 어떻게 합니까? 맨날 이러잖아, 인정? 아, 이제 반항 기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이런 중국 좋아.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예, 네, 지금 채팅창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3대1이거든요. 3대1, 개인적으로. 3대1. 아, 몇 대1 하면은 기억나는 게 그거밖에 없네. 3대1? 3대1 골. 아, 3대1 괜찮습니까? 만약에 지면, 예. 네. 깔끔하게 바로, 50. 50? 아니 한 명당 50 말고 50 분발. 아, 그러니까 세 분에서 50. 그 대신 예. 지면 지면 세 명 중에 한 명은 삭발하기. 어. 아 세 명 중에 한 명만 삭발하기. 그건 맞죠. 왜냐면 어차피 나만 아니면 되니까. 몇 개 내긴데? 100개. 100개. 그러니까 만약에 세 명이 한다 그러면 세 명에서 33개씩만 먹으면 돼요. 33개씩만 먹으면 돼요. 나 혼자서 먹고. 앞에 사람이 잘 먹으면 50개 먹고 뒤에 사람이 25개씩 먹어도 되고 그건 이제 알아서 팀을. 아니야 이 새끼 프로야. 어, 이 새끼 거야. 맨날 쳐먹고 맨날 통하는 새끼인데 이 새끼 그냥 이거 뚫려있어. 그래도 3대1이잖아. 3대1. 3대1. 아니야 이 새끼 다른 사람. 말들이 너무 많아요. 나한테 출전하겠다. 시청자들 출전하겠다. 50만원을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어? 다섯. 어? 뭐야? 뭐하는 거야 셰프? 어 니네가 해. 아 직관하겠다. 맞아 이만 원. 역시 다섯 분. 그러면은 저희가 이 다섯 분 중에 세 분 뽑아야 되니까 그냥 가위가위보 통해가지고 예 세 분만 간추려 내는 걸로. 오케이. 어떻습니까? 예 다 주먹 올리세요 하늘로.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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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야, 지면 삭발이야. 가위가위보. 오 우리 일단 첫 번째. 오 강적이야. 질문. 네네. 공익한 사람들 상금 상관없나요 혹시? 아 공익 상금 받아가는 거? 상금 받은 거 상관없죠. 왜냐면 이게 뭐 대회도 아니고 뭐 대회 세금 떼는 것도 아니니까. 네 저희가 드리는 거니까. 그때 한번 하고 싶은데 이거. 어! 아! 아 근데 이게 있어요. 자 백국의 지정! 지정!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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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네 말씀하세요 예. 아 예예 예. 본인이. 아! 반삭한 사람들은 네. 만약에 자기가 한 명 걸려서 졌어. 네. 눈썹해야죠. 아 그쵸 이 정도면 삭발하는 거 의미 없죠. 의미가 없고. 삭발이 네. 근데 지면 세 명 네. 중에 한 명 사다리 타기로 세 명 중에 한 명이야. 그치 한 명만 하면 되는 거. 한 명만 하면 돼 한 명만. 그렇죠. 그리고 상금도 여러분들이 막말로 세 명이서 해가지고 몰빵해도 돼. 어 몰빵해도 돼요 몰빵해도. 그건 본인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예. 그러면은 요 분 약간 간적인데 늦게 어 이분 출전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가위가위보 아, 네. 이쪽으로 솔직히 막말로 욕으로 다 주마요. 나 신고하신다는데요? 예? 왜요? 왜요? 어, 왜요? 아니야 왜요? 처음에 깔끔하게 다섯 명 했으니까 다섯 명하고 한 달 쉬어. 아 공익은 안 된다고? 아 그러면 있는 것만 아, 어쨌든 예. 상관없잖아. 공익은 안 되니까 어쨌든 꽃다리였으니까 남의 아, 나머지 분들만 가위가위보 한 번 더 할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이겼잖아 아닌가? 어? 자 탈락 이분 예. 탈락 두 분 두 분 남았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가위보 아, 오, 원마우스. 두 번째, 예, 이 두 분 중에 이제 한 분 시청자 대표 나오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근데 이거 철구 형 이겼으면 좋겠다. 앞에 분 세 분이 그러면은 오늘의 철구 형이. 아, 철구 덕분인 거보다 머리에 미는 거 보고 싶다. 근데 여기 미는 거 뭐야? 무덤이야? 저 잠시만요, 여러분들 우리 조금씩 도움을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을 벌겠습니다. 네, 제가 지면 네. 50만 원 주고 50... 나머지 다 차비 10만 원씩 얻어드릴게요. 몇 명이야? 둘레 여섯 여덟 열 명인데. 아 진짜? 아 진짜로 10만 원씩 얻어드리겠습니다. 와. 어 아, 또 누가? 아 또 아, 예, 누구야? 여자 아니야? 아 뭐야? 아 김구리 씨가 왜 왔어? 아 김구리 씨야. 들어와 들어와. 얘는 진짜 공부시서 철빵이지. 아 역시. 이야 씨발 간다. 아니 나 지금 너무 놀랐어.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공구리가 왔어? 어? 있네. 공구리 오랜만이다. 인사 한번 해. 안녕하세요 형님들 창원 공구리입니다. 어. 팬미팅 최초. 왜? 동물 등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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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팬이래요. 아, 네, 평상시에 방송하면 그렇게 예, 즐거워한다고.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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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 장문보 왔는데? 어이 귀여워. 아, 다 일단은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왜 이렇게 많이 와? 아니, 10초만 들고 있어. 어 여자분인데? 남자. 야 한 3초만 들고 있어. 아 그래. 아, 빨리 좀 볼게. 어 그래 공부리 잘한다. 와. 아 씨발 아, 개새끼야. 아니. 와 저렇게 3초에 터졌어. 와 잠깐만. 어, 뭐야? 아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 오. 야 멋있네. 오. 나이트 좋네. 와 패션. 예 인사 좀 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철빵이 맞아요? 네? BJ 아니야 또? 네? 아 아닙니다. 그러면 철빵입니까? 아니 아닙니다. 그럼 왜 오셨어요? 공연하고 아, 보러 철군님 보러 왔습니다. 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보러 왔다고요? 아 그냥 이거야 팬심도 아니고 집이 그 그런 병신이 하나 있대. 아 뭐라고요? 아,
그냥 막 신비의 동물 뭐 이런 거 찾아보려니까 뭐 전설 포켓몬 찾으러 어떠시 그냥 어떤 영화가 네. 재밌대 비슷한 거? 아 그냥 오신 거예요? 네. 아 일단 철박이신 거예요? 아 몇 명 온 거야? 아 왜 이렇게 많이 와? 이거 버려 내가 아, 진짜. 바닥에 버리세요 바닥에. 아 여자가 왔는데 근데 왜 남자밖에 없어요? 아 너 꺼져. 뒤에 계세요. 아 에이. 아 일단은 저기 죄송한데. 이거 뒤쪽에 계신 분들 진짜. 이거 채팅으로 그쪽에다 좀 놔두면 안 돼요? 이거 채팅해야 돼가지고 아니 아니 여기다 올려야 돼 여기다 바닥에 놓고 안 한 거 아니야? 아니 요구르트 바닥에서 안 보이니까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 여러분들 이제 그만 오세요 거기 위에다 올려주시면 될까? 기분 좋으면서 얼마나 왔어요? 아까 이따리 때 표정 맞냐? 어? 아까 이따리 때 씨발 아니 근데 이 새끼는 여기 또 왜 있어? 어 동종업 아 아는 사이야? 예 아 동종업 찍었잖아 둘이 어허 고맙습니다 동정업계 아니야 둘이? 저한테 맨날 형님 형님 하면서 지금 축가 맞을까 봐 존경한다고 하더니 여기 와있네 와 인상 장난 아니네 건의사항 있습니다 뭐요? 해충들 쳐내면 안됩니까? 아~ 누가 해충이요? 나가 이 새끼야 말은 씨발 어린애 문자 소리 안 들고 가냐 나도 가라고 나 병신 아니 개 앞에서 좀 말 좀 욕정하지 마 개 앞에서 지금 어린애도 있는데 지금 개 어딨어 강아지 있잖아 여기 아, 요즘 강아지 사람 말도 몰라 사람 보고 개새끼 계속 아 근데 강아지 바닥에 있어 자 다시 들어가십시오 이제 마이크 조심하고